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큰 박수로 여주 세라피어 개막식 시작하겠습니다. 박시선 여주시 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주시 의회 서광범 의원님 자리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자리이셨습니다. 여주시 의회 유필선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여주시 의회 한정미 의원님 자리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주시 의회 의장 박시선입니다. 아, 내일 네, 좋은 날이죠. 네, 좋은 날. 이 화창한 날씨에 제 34회 여주 도자기 판매 전시관을 개최해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이 너무나 멋진 행사를 우리 주관해 주신 우리 김진호 세종문화재단 이사장님과 임직원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도자 사업이 참으로 힘든데도 우리 여주 도자재단 정재현 이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큰 도자인들과 함께 이런 멋진 전시를 기획하셨습니다. 아, 지난해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흥행이 아주 극에 달았습니다. 또 이번에도 제 세라믹 페어를 봤는데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과 홍보와 판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도 한몫하신 분이 우리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도현철 점장님께서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 좋은 장소를 또 빌려주신 게 또 더 큰 한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그 도자 역사는 약 한 7천년 전 우리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인류 문화에 아주 우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우리 훌륭한 한국 도자기를 탐내고 기술을 배우려고 해도 우리 한국에는 아주 발 밑에 때맞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네, 우리 힘든 시절에도 우리 도자인들께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주시 의회 의원님들도 함께하고 계시지만요, 우리 여주시 의회도 우리 집행부와 함께 우리 도자 산업이 부흥할 수 있도록 제 길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운트다운드립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서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